어떤 사람들이 꿈을 잘 기억을 못해. 자, 봅시다. 여기 밑줄 긋고. 반대말이죠. 왜 반대말이야? 대조죠. 비교지. 비교는 대조고 대조는 체인징 시그널이죠. 아까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? 꿈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좀 인간적이고, 그치? 그리고 정서적이고, 그치? 이런 사람들이 뭐 해야 돼? 수학적이고 계산적인 분석적인 사람들보다 꿈을 더 많이 꾼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. 그치? 지금 똑같잖아. 그치?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고, 그치? 아닐까? 그리고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그런 것 같아? 정확하네. 그치? 그러면 수학자보다 시인들이 꿈을 잘 기억하겠네?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. 그치? 얘는 뭐야? 수학자. 얘는 시인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문제 3번은 지금 다 읽었지? 바로 문제 봅시다. 자, 1번. 1번 문제. 제목입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니네 꿈 많이 꿔. 생각보다. 그런 얘기죠. A번 봐봐. 불면증. 이런 말 언급도 안 됐어요. 뭐 정상, 비정상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았고 C번. 욕구의 억압. 이런 말 나오지도 않았어요. 델타로 그리고 전부 다 irrelevant죠. 관련 없는 말이죠.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. 그치? 그래서 꿈에 대한 오해.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지. 그런 게 1로 시고 한 거야. 모르는 거. 자, 2번. 2번은 뭡니까? REM 기간 동안 사람들은 꿈을 더 많이 기억하겠죠. 왜? REM이 꿈꾸는 시기 때문에. 그치? 이때 꿈을 꾸니까 더 많이 기억하지. 자, 상민이는 이거 다 맞췄지? 왜? 우리 REM, 너 REM 묻잖아. 뭐지? 1번만 틀렸어? 자,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한 번은 다 기억해. 알았지? 자, 10번. 자, 10번의 답은? 그치. 3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야? 패러프레이징 달라는 얘기야. 리콜러들이 뭐 한다 그랬어? 오픈 플렉서블 한다 그랬지. 그치? 그러면, 넌 리콜러는 쿨하고 냉정하고 분석적이라고 얘기했죠.